여러분들 마음에 드신다면 구매해 보시길 권장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오늘은 한 1년 반 만에 알량농장에서 리뷰 영상을 다시 준비해봤어요. 오늘의 리뷰는 우리 K-포닉스 냉동장구벌레입니다. 케이포닉스 프로즌 블러드워입니다. 써져있죠. 냉동 깔따구 유충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은 기존에 많이들 사용하셨을 히카리사의 냉동장구벌레 판형 제품입니다. 제가 일전에 판형하고 큐브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이제 판형은 이게 거의 99% 다 먹일 수 있는 부분인데, 큐브형은 생각보다 얼음 부분, 물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실 중량보다 적죠, 양이. 그래서 실 중량 대비로 판형이 훨씬 가성비가 좋다는 건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회사별로 한번 비교를 해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일단은 히카리 거 냉장은 900g에 약 24,000원 정도 하고요. 이건 1kg에 2만원 정도 합니다. 케이포닉스는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진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싸요. 그래서 1kg 2만원, 900g에 약 24,000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제법 있는 편이고, 포장은 이건 250g 단위로 되어 있고, 이건 450g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량 먹이실 땐 이게 더 편하실 테고, 대량 먹이실 땐 이게 더 편하겠죠. 일단 색깔로는 이게 훨씬 더 선홍빛으로 예뻐요. 뭐 색깔로 구분하긴 좀 힘들겠지만, 일단 품질은 솔직히 이게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히카리 건 많이 먹여봤기 때문에 제가 품질을 알고, 일단은 이걸 한번 먹이면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일단은 케이포닉스 냉장은 제가 완전히 써보고 최종 평가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10kg를 구매했고요. 시험 삼아서 10kg면은 이게 250g이니까 한 40팩 정도 되겠네요. 네, 10kg를 주문했고, 일단 오늘은 한번 써보고 리뷰하고, 10kg를 닿을 때쯤 한번 더 최종 평가 리뷰를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한번 바로 투여해 보자고요. 자, 일단 엄지나처럼 이렇게 올챙기 풀장에 냉장들 투여한 상태고요. 일단은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은, 저번처럼 먹이 반응이 좋진 않을 거예요. 왜냐, 얘들 보세요. 이미 다 개구리가 됐거든요. 개구리가 돼서 많이 건조했어요. 그래서 마리수가 얼마 없어요, 애들이. 보세요, 다 개구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마리수가 예전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옛날 히카리 냉장 먹일 때보다는 먹이 반응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보기에 물에 들어가니까 색깔 예쁘게 잘 나오네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을 바로 찾아냈어요. 일단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입자는 조금 작은 편에서 중간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디코나 뭐 알파 냉장 이런 냉장보다는 훨씬 얇은 편이고요. 이거는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차이점이죠. 뭐 소형어를 키우시는 분들은 얇은 게 더 좋을 테고, 대형어를 키우시는 분들은 굵은 게 더 좋을 테니까요. 자, 일단은 먹이 반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거 애들이 다 옴뇽뇽뇽 하면서 다 주워 먹고 있어요. 지금 뭐 다른 블록족도 다 마찬가지로 애들이 옴뇽뇽뇽 주워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애들이 성장을 마칠 때쯤이라서 먹이 반응이 막 뛰어나진 않아요. 예전에 히카리 먹였을 때만큼. 그거는 제품 차이가 아니라 올챙이들의 차이입니다. 올챙이들이 이제 다 컸기 때문에. 그래도 뭐 잘 먹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큰 단점을 바로 찾아냈죠. 바로 이거예요. 물에 뜨는 이 냉장들. 이게 쭉정이 냉장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물에 떠가지고 이거는 층강성, 가라앉는 먹이를 좋아하는 생물을 기르신 분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저거 여각이 잘 빨려 들어가지도 않고 뜰채로 하나하나 건져줘야 돼요. 저렇게 되면 이게 물론 뭐 부피나 이렇게 물에 뜨는 거 잘 먹는 애들 기르시면은 저런 거 상관없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올챙이 이렇게 물에 가라앉는 걸 좋아하는 애들 기르시면은 상당한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저로서는 많이 아쉽네요. 10kg가 대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10kg 상관 다 써봐야 될 텐데, 저거 계속 되면 물 오염될 텐데, 실제로 조금 건져내가면서 해야겠네요. 지금 이렇게 물에 뜨는 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꽤나 많이 떠 있어요, 물에. 둥둥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원래 대부분 가라앉아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많이 뜨면은 조금 곤란할 듯 합니다. 올챙이들이 떠 있는 건 잘 안 먹거든요.
일단은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물에 뜨는 거 정도밖에 없겠네요. 육정이가 많다 정도? 일단 뭐 입자가 얇은 거는 취향 차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뜨는 거 감안하시고 구매해보시면 괜찮을 듯 합니다. 이렇게 부상성, 떠있는 모기도 잘 먹는 애들이라면 쓰기 괜찮으실 거예요. 좋으실 거예요. 하고 일단 가격이 제일 싸니까요. 솔직히 이 정도 가격에 성기면 상당히 싸거든요. 자, 해서 일단 여기까지 짧은 리뷰로 K-포닉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K-포닉스 냉장이었고요. 장단점이 나름 뚜렷한 편이죠. 저렴하지만 쭉정이가 조금 있다 정도? 그래서 부상하는 냉장이 이렇게 조금씩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구매해보시면 괜찮을 듯 합니다. 부상성도 잘 먹는 애들 기르신 분들한테는 뭐 크게 단점될 게 없어요. 그냥 저렴하기만 하죠. 애들 먹는 것도 잘 먹거든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신다면 구매해보시길 권장드리고요. 케이포닉스 냉동장구걸레로 검색하시면 아마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알약냉장의 짧은 리뷰 영상이었고요. 나중에 이걸 10kg를 다 쓸 때쯤 한 번 더 리뷰 영상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기 옆에 개구리들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자, 알약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